향초 알려드릴게요. 향초는 자 정화 향초에 대해 알아보자. 정화 향초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아이템 탭 있죠? 아이템 탭에 정화 향초 보면은 여기 나오죠. 1티어부터 그리고 2티어, 3티어 이렇게 정화 향초가 있는데 1티어 향초를 보면은 거리 3미터 그리고 2티어는 4미터고 3티어는 5미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1티어 거리 3미터란 거는 반지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반지름 3미터이기 때문에 향초를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를 딱 놨을 때 이쪽으로 3미터, 이쪽으로 3미터, 동그랗게 전체 6미터, 지름 6미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2티어 같은 경우는 반지름 4미터, 지름 8미터. 3티어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5미터, 지름이 무려 10미터나 되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 적용 범위가 지름 6미터란 거니까 거리가 꽤나 넓은 상태인 거죠. 여기에다가 지속시간 5초, 지속시간 6초, 지속시간 7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속시간이 이게 해외 위키발 정보에 보면은 이 지속시간이 향초에 맞고 유령이 공격을 못하는 그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키 저기 가면은 또 그것도 설명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지속시간이라는 거는 이 향초가 타는 시간이에요. 이게 잘못된 정보인데 지속시간은 말 그대로 지속시간이야. 이 향초가 얼마만큼 타냐, 타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1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지속시간 5초. 지속시간 5초라는 거는 유령이 맞아서 5초 동안 스턴에 걸리는 뭐 이렇게 뭐 뺑뺑뺑 해가지고 사람 못 찾는, 인식 못하는 그 시간도 있는데 일단 향초가 타는 시간이야. 5초 동안 이게 5초 동안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향초를 5초 안에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이게 1티어 향초는. 그 2티어 향초는 지속시간이 6초죠. 이 6초라는 건 뭐겠어요? 6초도 마찬가지로 향초가 타는 시간이야. 치익 하고서 불 붙이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타는 시간이 6초라는 거기 때문에 이 1티어 향초보다 1초도 오래 타는 거죠. 한마디로 1초 더 오래 유령에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티어 향초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7초예요. 이 7초는 이 향로가 타는 시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총다 타는 데까지 7초가 걸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1티어 향초랑 비교하면은 2초 더 오래 쓸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알아듣겠죠? 3티어 향초는 일반 향초보다 2초 더 오래 쓸수 있는 거고, 2티어 향초는 1티어 향초보다 1초 더 오래 쓸수 있는 거다. 그죠? 5초, 6초, 7초. 결코 이게 유령이 맞았을 때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누적 시간이 5초, 6초, 7초. 이게 아니에요. 그냥 향초가 타는 시간이 7초, 6초, 5초란 거예요. 옆에 보면은 써 있잖아요, 여기. 2티어 향초 같은 경우에는 유령 이동 속도 감소가 5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향초가 속성이 아예 바뀌는 거야. 1티어 향초 같은 경우에는 유령이 그냥 사람을 인식 못하는 시간이 5초인 거고, 2티어 향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령이 사람을 인식도 못하면서 슬로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3티어 향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령이 제자리에서 멈추는 시간 5초. 그렇다면 이 5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5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냥 바로 헌팅 상태가 돼요. 5초 지나면 바로 사람이 죽어요. 그치? 지속 시간 동안 유령이 맞기만 하면은 효과 발동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향초 1티어 향초를 칙불 붙였어. 1초, 2초, 3초, 4초, 5초. 딱 5초 지나면 꺼져요, 이게 향초가. 그러니까 1초, 2초, 3초, 4초 그때 5초 되기 전에 유령이 이 향초에 딱 닿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유령은 5초 동안 사람을 공격을 못하는 상태가 돼요. 향초는 꺼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딱 이 시간 내에만 향초가 탁 닿기만 하면 돼, 유령한테. 딱 닿기만 하면은 이 지속시간 1초 남아있건 2초 남아있건 일단 딱 그때 맞으면은 맞은 순간부터 유령은 5초 동안 사람을 못 죽이는 상태가 돼요. 2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그게 1초가 더는 거야. 1초도 오래 쓸수 있는 거야. 그만큼 유령에게 맞추기 쉬워지는 거지. 그리고 3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7초기 때문에 무려 2초나 더 오래 쓸수 있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되기 전에 유령이 탁 맞으면은 제자리에 5초 동안 멈추는 상태. 요런 설명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왜 님들한테 알려주냐면 이게 기다려봐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있을 거예요. 위키 사이트인데 여기는 모더레이터 슈이가 정보를 많이 올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그 모더레이터 있잖아요. 모더레이터 빨 정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모더레이터 슈이가 정보를 많이 올리는 곳이고 여기에 보면은 정화양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화양초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양초 아이템 보면은 써 있죠. 6초. 한마디로 6초 동안 탄다고 써 있어요. 모든 정화양초가 여기. 1티어, 2티어, 3티어 모두 다 그냥 지속 시간이 6초라고 나와 있어요. 향초가 처음부터 끝까지 타는 시간이 6초라는 거야. 전혀 아닌 정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티어는 5초, 2티어는 6초, 3티어는 7초예요. 전혀 6초가 아니에요, 모든 향초가. 이게 잘못된 정보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헌팅을 막는 시간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헌팅을 막는 시간인데, 1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5초, 2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6초, 3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7초를 막는다고 나와 있어. 이거 전혀 잘못된 정보입니다. 향초의 5초, 6초, 7초는 이 향초마다의 지속 시간이에요. 1초, 아, 이게 지속 시간. 1티어는 5초, 2티어는 6초, 3티어는 7초가 유령이 헌팅을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향초가 타는 시간이 5초, 6초, 7초인 거지. 이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정보 자체를 잘못 전달하고 있어요. 이거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로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향초 지속 시간이 두 배였어요. 옛날 구 파스워드폭이야. 0.9.0.0 패치 전에는 향초가 6초 동안 유령이 헌팅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때는 모로이가 향초 지속 시간이 두 배였어. 한마디로 6초에 두 배면 12초죠. 모로이는 향초에 맞으면 12초 동안 헌팅을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1.5배로 패치됐어요. 이번 업데이트 되고 나서 모로이는 1.5초의 지속 시간을 갖기 때문에 5초의 기준으로 봤을 때 7.5초가 맞죠? 1.5배니까. 그리고 2티어 향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5초에 7.5가 맞아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3티어 향초도 5초에 7.5초가 정확한 정보입니다. 써보면 아실 거예요. 써보면 뭐야? 5초 동안 스턴이고 한 10초 동안 뭐야? 그건데 바로 헌팅 당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쓰고서. 그래서 이거 해외 위키발 정보를 많이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모든 정화양초는 딱 유령이 맞았을 때 5초 동안 헌팅해서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로의 경우는 1.5초의 지속 시간을 갖기 때문에 7.5초다 라고 보시면 되지. 이거는 전혀 잘못된 정보라는 거. 여 위에 향초가 타들어가는 시간 6초. 요것도 잘못된 정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향초를 좀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결국에 결론은 1티어 향초는 5초 동안 타고 유령이 맞았을 때 5초 동안 헌팅을 못한다. 그리고 2티어 향초는 6초 동안 타들어가고 유령이 맞았을 때 5초 동안 헌팅을 못하면서 이동 속도가 감속된다. 슬로우 효과가 있다. 3티어 향초는 7초 동안 불에 타고 5초 유령이 맞았을 때 5초 동안 제자리에 멈추고 헌팅을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한번 어차피 1티어는 티가 안 나거든요. 3티어 향초를 한번 써서 보여줄게요. 3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로 7초 동안 유령이 맞아서 헌팅을 못하는 상태라면 7초 동안 안전 상태가 되겠죠? 이거를 들고 한번 헌팅을 막아보도록 하죠. 저기 위키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로 7초가 맞다면은 7초 동안 막아지겠죠? 이거는 5초랑 7초 차이기 때문에 그냥 써보면 시간 마음속으로 세봐도 대충 느낌 와요. 여기서 그러면 일단 향로를 한번 써보죠. 얼마나 타나? 손 흔드는 시간이 향로 타는 시간이거든요. 딱손 흔드는 거 요거 시간만 재봐도 타이머 딱 재만 하실 거예요. 타이머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타이머를 딱히 안 바꾸는 사람들 많거든. 이거를 켜줄게요.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야, 너무 크냐, 이거? 이 정도 크기로. 자, 봐봐라요. 자, 향로
향로 타 태운다요. 이게 7초인지 5초인지. 저 친구들이 말하는 시간은 향로가 6초 동안 타고 향로의 지속 시간이 유령이 맞았을 때몇 초? 7초 동안 스탄에 걸린다 이거잖아. 저는 딱 반대고. 일단 집 태울게요. 자, 우클 누르면서 스타트. 이거 타 들어가죠. 흔드는 시간 뭐라고 했죠? 딱 멈췄죠. 거의 흔드는 시간만 보면 거의 8초가량 흔드는데 연기 나오는 시간, 연기 끝나는 시간이 7초 되거든요. 그래서 6초, 전혀 6초가 아니라는 건딱 보기만 해도 알죠? 전혀 6초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고서 던져볼게요. 한번 더. 하고 있죠, 지금 연기 나오는 시간. 딱 연기 끝나는 시간. 7초 때딱 나오죠? 오차 범위 딱 친다고 쳤을 때 0.4랑 아깝고 0.5 뺀다 치면은 7초가 딱 맞아요. 향로가 타는 시간에. 그죠? 그래서 해외 위키에 써 있는 모든 향초는 6초에 불타는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 그죠? 이 3티어 향로는 지속 시간이 7초가 맞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유령에게 맞췄을 때 나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나?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령 보호 소환 해놓고 일단 도망가놓고 바로 써보면 되는데 너무 어둡거든요? 불러놓고 써볼게요. 바로 오면 향 썼죠? 멈춰있죠 지금 앞에? 한요 정도 걸리죠? 스턴 끝나자마자 바로 죽잖아요. 향로 먹고 나서 스턴 딱 끝나고 바로 죽어. 5초 지나면은 향초 지속 시간이 바로 끝나버려요, 이게. 딱 보이죠? 이 시간이, 굳이 타이머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무려 2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볼만했을 거예요. 전혀 7초가 아니라는 점. 분명 저기는 7초라고 나왔는데요. 근데 써보니까, 막상 써보니까 어때요? 전혀 아니죠. 이번에 유령광역 보고. 다이닝룸이죠. 다이닝룸이니까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유령을 소환하고 향초를 제대로 한번 써보죠. 자, 여기 불러놓고. 탁! 멈췄지? 멈췄죠? 자, 이 상태에서 5초. 딱 5초죠, 지금. 아주 그냥 오차 1도 없이 정확히 5초예요, 그냥. 그죠? 자, 누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5초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5초예요. 모로이 나올 때까지는 못하죠. 모로이는 무조건 1.5배라서 모로이는 7.5초까지는 갑니다. 저 혜성님이 정리해줬네요. 저게 맞아요. 5, 6, 7초가 향초가 타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타는 시간이고, 유령이 향초 먹는 적용 시간. 한마디로 공격 못하는 시간이 5초인 거예요. 5초. 1, 2, 3티어 다 통합 5초. 아까 말했듯이, 어디? 여기? 이 위키. 위키 정보에 보면은, 이 나와 있는 정보 전혀 잘못된 정보라는 거, 그죠? 1티어는 5초 지속. 2티어는 6초 지속. 3티어는 7초 지속. 아, 용자님. 이거 그냥 향초에 타는 시간 얘네들이 써놓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확히 모로이는 1.5배 해가지고, 7.5초, 9초, 10.5초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 있는 것까지 보면은, 이 친구들은 이 지속 시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냥 중 눈이 멀다. 한마디로 향초 지속 시간이, 향초는 사냥 중에 유령의 눈을 멀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이 효과의 지속 시간을 나열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진짜 이거를 이렇게 믿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한국 유저분들도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인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완전 잘못된 거고 여기서 얻을 만한 건 데모는 60초 지속 시간. 스피릿 180초, 다른 모든 유령 90초.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헌팅 중이건, 헌팅이 중이 아니건,
그냥 향초를 먹었을 때그 유령들은 그 향초 맞은 순간부터 60초 동안 데모는 헌팅을 못하고 스피릿은 180초 동안 헌팅 못하고 이런 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아마 아실 분들 다들 아실 텐데 일단 그런 거다. 혹시 연기 먹이고 멈췄을 때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못 나가요. 연기 먹이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딱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티어 향초까지 보여드릴게요. 이티어 향초 같은 경우는 슬로우가 걸리죠.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저기 아까 물어보셨던 향초 쓰는 방법은 이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기 나는 시간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몇초 탄다고 했죠? 6초 탄다고 했죠? 한번 써보면은 자 연기가 언제까지 나나? 그거 보면 되죠? 딱 연기 끝났죠? 대충 6초 동안 타는 거예요. 이티어 향초는 6초 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향초를 유령한테 썼을 때 적용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차피 너서리룸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네. 대충 제가 눌러서 살짝 늦게 누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차 한 6.2초, 6.3초 정도 될것 같거든요. 봤을 때. 자, 썼죠? 슬로우 걸렸죠, 지금? 대충 5초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향초의 적용 시간은 5초로 공통되는 시간이다. 똑같아요. 똑같아. 전혀 5, 6, 7초가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향초에 대해서 적어 60초, 90초, 180초 처음 먹은 후부터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향초를 막 썼을 때 유령들이 어떻게 돼요? 유령들이 유래의 헌팅을 못하잖아요. 방정화 시간은요? 유래의 방정화 시간은 몇 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유래의 방정화 시간. 저거는 진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능.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리죠. 일단 향초 같은 경우에는 유령에게 맞췄을 때 어떻게 돼요? 유령에게 맞췄을 때 이제 그 뭐냐 그거 헌팅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헌팅 중이건 헌팅 중이 아니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여기가 유령방이야. 유령방에 있는 곳에 여기다가 탁 향초를 썼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유령이 이 향초에 맞은 순간부터 일반 유령이라면 90초 동안 헌팅을 못해요. 우리 정신력이 0%, 정신력이 뭐10% 이렇게 유령이 충분히 헌팅을 할수 있는 상태라도 향초에 맞으면은 그 이후 90초 동안은 헌팅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유령이 데몬이야. 데몬일 경우에는 향초를 이렇게 딱 유령방에 쐈을 때 60초 동안 헌팅을 못하고 만약에 스피릿이에요. 그러면은 180초 동안 헌팅이 못해요. 자, 여기서 아까 분이 물어보셨던 거는 헌팅 중에 향초를 썼을 때도 그 기능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팅이 끝난 이후로부터 60초, 90초, 180초냐? 아니면은 향초, 헌팅 중에 향초 맞은 순간부터 60초, 90초, 180초냐? 물어보시는 건데 맞은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난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헌팅 중 사냥 중에 향수에 딱 맞은 그 순간부터 90초를 재시고 맞은 순간부터 60초를 재시면 되고 맞은 순간부터 180초 재면 돼요. 간혹 보면은 향초를 쓰고 나서 헌팅이 20초 뒤에 끝났어. 그 이후로 90초를 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향초를 딱 쓰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90초 재면 돼요. 일반 유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향초를 쓰자마자 그때부터 스피릿은 180초 세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향초를 유령한테 타격한 시간 기준이에요. 바로 그 순간부터 세면 돼요.
그 이후부터 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바로 향초로 때리자마자 바로 걸려요. 그 뒤에 향초를 써도 처음 걸로 계산돼요. 그죠? 중복은 안 돼요. 처음에 맞은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두 줄기 맞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후로 똑같이 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황초는 꼭 유령이 오는, 아, 또, 그 뭐였죠? 그 뭐냐고. 100비트 감사합니다. 속도메타님. 유레이 같은 경우는 향초에 맞으면, 뭐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유레이는, 어떻게 돼요? 향초 맞으면은, 유령방이 돌아가서, 방에 갇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레이 있는 방이야. 유령방이 여긴데, 여러분들 유령이 막 계속 로밍다는 거 아시죠? 투명 상태로. 투명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향초로 나갔을 때, 아니, 나갔을 때구나. 유령이 유령방에서 나갔을 때, 잠깐 나갔을 때, 이때 유레이한테 향초를 쓰면은, 대충 유레이는 방에 들어가서 60초 동안 갇힙니다. 60초요? 60초요? 60초일까요? 90초일까요? 90초는 너무 많이 갇히는 거 아닙니까? 60초 동안 유레이는 유령방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갇힌다는 개념이 뭐냐면, 나가질 않아요.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좋은 정보. 아이, 500비트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60초 동안 유레이는 유령방에 갇히고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소금 깔았을 때 유령방 소금 딱 밟으면 유령방에서만 돌아다녀요? 아니죠. 소금 밟고 유령방 밖으로 나가는 데도 있지. 근데 유령방에 갇힌 상태가 되고 소금을 밟아도 무조건 안쪽으로만 돌아다녀요. 밖으로 절대 안 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갇히는 거예요, 유령방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방 안에 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나 하자면 이번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템이죠? 새로 나온 3티어 블랙솔트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블랙솔트는 유령이 밟으면은 무조건 유령방에 돌아갑니다. 유령방에 갇히는 개념은 아니고 소금을 밟았을 때 방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 활용도가 좋긴 하지만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헌팅 때도 돌아가네. 아, 헌팅 때 사람 죽이러 따라다녀서 안 됩니다. 예. 야, 헌팅 때 돌아가면은 향초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헌팅. 소금 밟아서 헌팅 때 이런 방으로 돌아가면 향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아쉬운 기능이긴 하지만 헌팅 때는 무시하고 사람 죽이러 갑니다. 대신에 뭐가 걸려요? 슬로우가 걸리잖아, 대신에. 그치? 대신에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생존할 수 있어요. 충분히 블랙솔트만으로도. 여튼 그렇다. 대충 향초의 기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향초는 어떻게 써야 하나? 처음에 제일 먼저 질문해 주셨던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당체 향초는 어떻게 써야 되나? 소금을 뿌려놓은 유령방이 발견, 유령 뿌리는 게 좋죠. 소금은 어디다 뿌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유령방에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유령방을 찾고 나서 뿌리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왜냐면 유령방을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거기서 소금 뿌리면 좀 손해죠? 소금이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령방에 뿌려야 사진 찍기 좋죠. 그죠? 뿌리는 방식은 여러분들 마음이고 일단 대충 유령방 안쪽이건 유령방 바깥쪽이건 일단 유령방에 설치하는 게 좋긴 좋아요. 일단 정화향초 사용 방법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정화향초를 들고 한번 들어가 보죠. 향초를 쓰는 스타일은 각자 달라요. 향초를 뭐 이렇게 그냥 불만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향초에 불을 붙이고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 있죠? 불을 안 붙이고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불 붙이고 그냥 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유령방이 어디죠? 자, 키친이죠. 유령방이 키친인데
향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향초를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날까? 연기만 맞으면 향초가 적용되는 건가요? 이 향초는 여러분들 딱 그냥 이 게임을 자체를 게임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뭐 하나의 데이터로 보세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쪼가리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향초에, 예를 들어 이 향초야. 딱 불을 붙였다, 이렇게. 향초에 불을 딱 붙였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이게. 가장 최우선이 1번이야, 그냥. 내가 딱 누르는 순간 이게 적용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령이 후순위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령이 떠벅떠벅떠벅떠벅 오고 있을 때 내가 향초의 불을 칙 붙이면 이게 먼저 맞는 거야, 무조건. 내가 유령이 오기 전에 먼저 일단 썼으면은 무조건 이게 1바예요, 향초가. 딱 불만 붙이면. 그래서 불을 붙이고 탁 던지고 맞출 필요 없어요. 아, 불을 꺼버렸어. 어두우니까 다시 다음 맵으로 할게요. 핑 없으면 무조건 향초 할수 있냐. 이게 핑 같은 경우에는 방장이 아닌 경우에는 예 핑이 엄청 낮아져가지고 고무고무 당하고 막 LG 이슈, KT 이슈, SK 이슈 막 당하는데 그거 빼고는 진짜 뭐 잘못 눌렀다든지 잘못 던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향초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그런 스타일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유령방이 널서리룸이네요, 널서리룸. 자, 이 널서리룸에 있는 유령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헌팅을 할지. 자, 향초를 손에 파지한 상태에서 자, 던져보는 스타일로 할게요. 던지기 스타일. 자, 처음에 던지기 스타일. 자, 오죠? 유령이 오면은 대충 향초에 불을 붙이고 던져. 맞았죠? 이게 맞았잖아. 이런 스타일. 그리고 침착하게 유령이 왔을 때 가까이 와서 그냥 쓰는 스타일. 이렇게 그냥 불만 붙이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 자, 또 뭐가 있죠? 유령이 왔을 때불 붙이고 내가 가는 스타일. 이렇게 요런 스타일. 자, 각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써보고서 여러분들의 가장 맞는 거 쓰면 돼요. 그냥 향초를 쓰고 몸만 부딪히는 게 편하더라, 아니면은 향초에 불만 붙이는 게 편하더라, 혹은 향초에 불 붙이고 던지는 게 재미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기 딱 좋은 그 스타일들 하면 좋고, 저도 가장 추천하는 거는 향초에 불 붙이고 돌진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안전 장소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달려가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추천하는 타입이에요. 가만히 멈춰서 기다렸다가 향초에 불 붙이는 것보다도 일단 내가 도망갈 곳을 먼저 생각해. 머릿속으로 아, 어디로 도망가야겠다 생각하고 유령을 소환했을 때 향초를 쓰고 뚫고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숨는 거야, 이렇게. 이런 안전 장소에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유령을 소환하고 어디로 숨을지 생각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봐. 자, 봐봐. 이번에는 파란 방의 캐비넷을 용자 없다 존으로 써볼게요. 파란 방의 거기를. 자, 봐봐라. 헌팅 했죠? 자, 유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향초를 쓰고 뚫고 들어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문 닫아주고 여기서 살짝 숨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인식은 안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숨어 있으면은 딱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향초를 불을 붙이고 뚫고 가는 스타일. 요런 거를 은근슬쩍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